안녕하세요. 저는 KT의 탑라이너 A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할게요. 미국, 중국, 한국 팀 생활 중 장점과 단점 추천해주고 싶은 나라는? 일단 중국 팀부터 할게요. 중국 팀은 일단 중국은 되게 음식이 되게 맛있거든요. 되게 맛있는 것도 되게 많고 사람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바로 한국과 근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되게 문화도 비슷한 문화가 많아가지고 되게 생활하는데 어렵진 않고, 네, 그리고 팬분들 자체도 되게 진짜 되게 열정적인 나라여가지고 되게 팬분들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재밌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일단 먹을 게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건 좋은데 약간 호불호 갈릴 수도 있고, 약간 생활이 진짜 되게 힘들어요. 약간 저는 미국에서 있다가 바로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되게 생활에 적응이 어려움이 좀 컸었어요. 그게 되게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미국이 되게 나이스한 나라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진짜 나이스하고 나라도 되게 나이스하고, 되게 이 단어로밖에 생각이 단어를 설명이 안 되는데 난 그게 되게 장점인,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 오픈마인드 진짜 많이 배운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 점이 되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되게 나이스하다 보니까 되게 그냥 장점과 단점이 되게 하나인 것 같아요. 나이스한 대신에 진짜 게임도 너무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마음이 되게 넓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단점을 오히려 말을 못하는 팀 딸은 이제 게임적으로 약간 이게 되게 단점이 컸던 것 같고, 약간 국제대회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약간 그게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은 일단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은 되게 단점이란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장점이 오히려 더 많았고, 그리고 한국 장점은 제가 이제 말이 다 의사소통을 100% 다 전달할 수 있다는 거하고 제가 이제 게임에 집중할 수 있다, 약간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소통도 이제 소통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 질문은 LCK에서 뛰게 된 소감과 중국과 북미 선수 생활을 하면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 이거는 아까 되게 비슷하긴 한데 LCK에서 뛰게 된 소감이, 제가 지금 내년에 6년 차거든요. 6년 차 프로게이머인데 LCK에서 처음으로 뛰게 되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되게 많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LCS 데뷔했을 때는 뭔가 되게 약간 쫄았던 약간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경험도 어느 정도 쌓였고 되게 이제 좀 재밌게 즐길 일만 남은 것 같아서 되게 새로워요. 그냥 다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북미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 좋았던 거 안 좋았던 점들? 좋았던 점은 일단 확실히 되게 해외 팬분들은, 나 한국은 그래도 이제 중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팬분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고 되게 열정적이라는 되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낀 것 같고, 아직 한국은 팬분들하고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약간 저는 지금까지 생활한 걸 토대로 말하면 굉장히 그런 점으로 되게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열정적인 팬분들 앞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하고 이제 다른 문화 적응해야 된다, 약간 새로운 환경에서 약간 그게 제일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적 시장 때가 아닌 평소에도 커뮤니티 사이트를 많이 즐기시거나 게시물들을 간간히 보시는지요? KT에 가기 전까지 재밌는 축축글들을 올리면서 활동하신 것에 대해 많은 팬들이 궁금해합니다. 레이 파이팅. 일단 저는 해외 올해 5년 차 프로게이머거든요. 해외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되게 한국 문화 약간 새로 생겨나는 약간 그런 재밌는 것들을 많이 놓쳐가지고, 원래는 커뮤니티 같은 거 사이트를 거의 안 하다가 이렇게 한번 입문하게 되었는데 거의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시작을 했었고, 네, 생각했던 것보다 제 외로움을 많이 탔었는데 약간 커뮤니티 사이트를 하면서 같이 좀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됐었고, 일단 글들을 많이 올린 이유는
그러니까 팬분들이 좀더 재밌게 봐주시고 약간 제가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약간 같이 즐기고 싶었고 약간 제가 관종기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관종 짓을 했기 때문에 약간 재밌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된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레이 선수님 쉬는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KT 입단 후 선수들과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쉬는 동안은 진짜 굉장히 잘 지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엄청 힘들어가지고 일상생활도 약간 불가능 정도였는데 진짜 회복을 진짜 잘 해가지고 진짜 잘 쉬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안 쉬었으면은 아마 전 시즌에 제가 휴식을 했잖아요. 아마 2020년 오는 시즌에 아마 휴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좋게 생각하고 있고 더 저한테는 더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지내고 있고 성격도 다 좋고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셔가지고 저한테는 좀제 적응이 더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은 LCK 탑솔로들에 대한 본인의 평가는 그리고 그 LCK 탑솔로들 중 평소에 인상 깊거나 잘한다고 생각했던 특정 선수가 있는지. 일단 저는 LCK 선수들은 못하는 선수가 다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다 잘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잘한 선수는 그러니까 인상 깊게 봤던 선수는 기인 선수랑 너구리 선수랑 서밋 선수 그세 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내년 메타에서 탑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게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새로 패치를 하고 게임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래 전 패치보다 그러니까 19년도 롤드컵 이후 전 그때까지의 메타는 약간 탑은 약간 버텨주는 역할?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 역할보다는 지금은 좀 약간 강하게 갈수 있고 약간 캐리롤이 좀 약간 생긴 것 같아요. 약간 초반 이제 전령이 되게 많이 중요시해지고 용에서도 되게 싸움이 중요시해져가지고 초반에 좀 많이 싸우는 약간 이런 메타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되게 아마 탑에 대한 영향이 약간 더 생긴 것 같아요. 약간 바텀 쪽 중요도보다 약간 탑에서 약간 비중이 좀 커진 정도? 그래서 재밌는 게임이 될것 같아요. LCK로 복귀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와 KT 선수들과 감독님 포함한 코칭 스태프님들의 첫 인상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복귀가 아니고 저는 데뷔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LCK에 와야겠다고 든 생각은 정말 게임에 100% 집중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이 100% 자유로운 상태에서 제 시너지를 많이 끌어올리고 싶었고 되게 그냥 한국에서 되게 잘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KT 선수들과 감독님을 포함한 전 인상 같은 경우에는 강동 감독님하고 이제 코치분들은 아니 강동 감독님하고는 처음이 아니고 예전부터 많이 뵀었고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람이나 이제 서행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행형은 LPL에서도 많이 뵙고 하람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전에 아는 사이여가지고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성격들도 다 좋아가지고 코칭 스태프분들이랑 정말 잘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원 다 제외해요? 모티브로 삼는 선수가 있는지 있다면 왜그 선수로 모티브로 삼는지. 일단 저는 일단 항상 말하는데 래퍼드 형하고 임팩트 형이 저의 탑 라인의 롤 모델이고 그 다음에 항상 닮고 싶은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 게임을 보면은 되게 메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메타가 변해서 가장 닮고 싶은 선수는 긴 선수, 서밋 선수, 너구리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세 선수들은 자기 스타일에 거의 이제
탑급이거든요. 탑급이라고 생각해서 그 선수들만큼 잘해지는 게제 목표이기도 하고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